Hello, 안녕하세요. Hello, 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노션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왜냐면 오늘 영상의 스폰서는 바로 노션이거든요. 저는 대학생일 때 처음 노션을 알게 돼서 그 뒤로 노션의 매력에 빠져서 헤비 유저가 됐어요. 이전에 가계부랑 대학생 플래너 템플릿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완성된 템플릿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시보드를 같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완성된 대시보드 템플릿도 물론 공유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대시보드를 만들 거라고 했는데 대시보드는 노션의 홈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웹사이트를 처음 들어갈 때 보는 첫 화면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볼수 있고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면 이렇게 너무 빈 화면만 있어서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같이 차근차근 따라하면 예쁘면서 실용적인 대시보드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할게요. 위에는 배너랑 아이콘이 있고 그 밑에는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한 웰컴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메인인데 네이버 블로그 느낌으로 이렇게 3단으로 나눠봤어요. 여기에는 좀 독특하게 생긴 시계 위젯을 넣었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링크들도 있고 간단한 투두리스트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시간 경과를 보여주는 Life Progress Bar 위젯을 넣었어요. 그리고 중간 메인 부분에는 날씨 위젯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달력 데이터베이스를 넣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필터가 적용된 뷰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 보고 있는 드라마, 듣고 있는 음악 이런 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간단하면서 예쁘게 세팅을 했어요. 아까 만들었던 빈 페이지로 돌아왔어요. 일단 먼저 위에 점점점을 눌러서 페이지를 좀더 넓게 사용할게요. 그리고 글씨체는 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세리프가 가장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대시보드 페이지는 간단한 편이어서 한번 아이패드로 만드는 것으로 시도해볼게요. 대신 이 블루투스 키보드랑 연결할게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누른 키는 여기 위에다 다 적어둘게요. 일단 먼저 제목은 대시보드로 해주고 아이콘 커버는 마지막에 하고 일단 기본적인 틀부터 잡을게요. 처음에는 웰컴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welcome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단을 이렇게 세개 만들어야 돼요. 전에는 단을 만드는 게 아이패드에선 안 됐는데 8월 업데이트 이후로 이게 가능해졌어요. 키보드로 슬래시를 입력하면 노션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블록 종류들이 떠요. 일반 텍스트부터 페이지, 목록, 할 일. 정말 다양한 블록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단을 3개 만들고 싶으니까 slash 3 columns 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단이 3개 생성됐는데 지금은 비어 있어서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제대로 채워볼게요. 왼쪽 단에는 시계, 페이지 링크, 투두리스트, 그리고 Life Progress Bar Widget이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는 날씨 달력, 그리고 오른쪽에는 책, 드라마, 음악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완성됐으니까 웰컴 메시지 포맷팅을 좀 바꿀게요. 제 대시보드를 한번 쓱 확인하면 이렇게 회색 배경이 있고 글씨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welcome 뒤에 아무데나 slash gray를 적어줄게요. 그러면 옵션이 두 개 뜨는데 첫 번째를 누르면 글씨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고 두 번째를 선택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경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런 단축어를 다 완벽히 외울 필요가 없고 살짝 비슷하게 적으면 노션이 알아서 추천해줘서 편해요. 그리고 지금 글씨 크기도 키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slash turn을 입력해서 이 블록을 일반 텍스트에서 제목 2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제 시계를 넣어줄게요. 노션에는 시계 블록은 따로 없어서 위젯으로 이것을 넣을 거예요. 시계 위젯은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indify.co에 있는 시계 위젯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indify.co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구글 계정이나 다른 이메일로 가입해서 로그인하세요. 여기 위에는 제가 벌써 만든 위젯들이 쭉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양한 위젯 종류들이 있어요. 오늘은 볼륨 2에 포함된 이 시계 위젯을 만들어 볼게요. 시계 스타일이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Analog Planets 테마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행성들이 귀엽게 움직여요. 그 외에도 뭐 시간대, 뭐 24시간 사용 여부 이런 디테일들을 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시간대는 일단 자동으로 하고 이 초시계 부분만 좀 숨길 것 같아요.
대신 돌아가는 행성은 귀여워서 킵할게요.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이런 색깔들을 각각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설정을 바꿨으면 이제 이 시계를 노션에 넣으면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밑에 링크를 복사해서 노션에 붙여넣고 Create Embed를 누르면 돼요. 아니면 slash embed를 입력해서 링크를 여기에 붙여도 돼요. 그래서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시계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는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노션 페이지 링크를 넣어주면 돼요. 아까처럼 슬래시를 입력하고 페이지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벌써 존재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링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공유한 가게 문화 대학생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런 페이지 링크를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저는 예시로 제 유튜브 트래커 그리고 학기 스터디 플래너 페이지 링크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주제에 해당되는 페이지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거를 토글 메뉴 안에 그룹해서 옮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lash toggle를 입력하고 거기에 이 대학생 템플릿을 두 개 넣을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navigation이라는 제목을 만들어주고 아까 welcome처럼 꾸며줄게요. slash gray background를 입력해서 색깔을 바꾸고 slash turn 2를 입력하고 heading 2를 선택해서 크기도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왼쪽 열은 사실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서 좀 줄일게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아이패드에서는 이 위젯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컴퓨터로 해결하고 여기 밑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투두리스트 포맷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목 부분은 이제 익숙하시죠? 투두리스트라고 적고 회색 배경 제목 2로 바꿔줄게요. 노션에는 투두리스트를 위한 블록이 따로 있어서 슬래시를 입력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괄호를 입력해가지고 더 간단하게 이 블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투두리스트 밑에다가 항상 아카이브 페이지를 만들어요. 슬래시 페이지를 입력해서 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제목은 아카이브로 하고 아이콘은 쓰레기통 이모지로 할게요. 그래서 할 일을 끝내면 그냥 지우기는 조금 아깝지만 계속 여기 둘 수는 없으니까 여기 아카이브 페이지에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살짝 고급 기능인데 슬래시 템플릿 버튼을 입력하면 이런 템플릿 버튼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한 투두리스트에는 괄호 쇼컷을 사용하면 되니까 꼭 필요하진 않은데 혹시 뭐 자주 반복하는 루틴이나 할 일들이 있으면 유용해요. 먼저 버튼에 나타날 텍스트를 정해줘야 하고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 어떤 블록들이 생길지를 정하면 돼요. 예시로 뭐 루틴 단계 1, 루틴 단계 2, 루틴 단계 3을 적을게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아까 이 설정한 새 블록이 새로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탭해서 만들 수도 있어서 아이폰에서도 쉽게 복잡한 블록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 열의 마지막으로 이 Life Progress Bar 위젯을 넣을게요. 이것도 indify.co 웹사이트 위젯이에요. 이번에는 시계 대신 볼륨 1에 있는 이 Life Progress Bar를 선택할게요. 저는 쿼터 진행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것을 껐고 인생 부분도 껐어요. 여기서도 세부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 시작을 무슨 요일을 기준으로 할지 그리고 색깔들. 위젯이 마음에 들면 이제 똑같이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노션 페이지에 엠베드를 할게요. 이번에도 비율이 조금 안 예쁘게 됐는데 이것은 다 같이 나중에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중간 열로 넘어갈게요. 날씨 부분도 꽤 간단해요. 시계처럼 indify.co에서 위젯을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볼륨 1에서 날씨 위젯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 원하는 도시를 선택할 수 있고 단위도 Fahrenheit에서 Celsius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며칠을 보여줄지도 정할 수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주로 볼 거면 한 5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정말 다양한 옵션이 많은데 이 중 유료 옵션도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딱히 바꾸진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혹시 완전히 회색인 노션 페이지를 원하면 이렇게 아이콘도 무채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위젯이 마음에 들면 링크를 복사해서 노션 페이지에 엠베드 할게요. 이번에도 사이즈가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정보가 다 보이진 않은데 이것도 컴퓨터에서 나중에 수정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달력을 넣을 건데 먼저 이 두 섹션을 나눌 monthly라는 소제목을 만들게요. 소제목은 이전과 똑같이 회색 배경 그리고 heading 2로 바꿀게요. 그리고 달력을 넣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블록을 처음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slash cal까지 적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캘린더 뷰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기존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할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정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은 간단하게 calendar로 하고 지금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저녁 약속.
그리고 여기에 날짜, 태그칸이 있는데 태그칸에는 이게 어떤 종류의 이벤트인지 적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녁 약속이라는 태그를 새로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장소를 적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property를 만들고 일반 텍스트를 설정하고 이름은 장소로 할게요. 그리고 날짜가 지금 벌써 입력됐는데 이거를 한번 다시 누르면 이제 여기에 뭐 시간도 추가할 수 있고 끝나는 시간이나 날짜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 본문에도 더 자세한 정보를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반복적으로 생성할 이벤트가 있을 것 같으면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는 척하고 여기 밑에 Create a Template을 선택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필라테스를 등록해가지고 필라테스를 자주 갈 것 같으면 장소, 태그, 아이콘 이런 것 같은 걸 채워서 템플릿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 밑에서 이 필라테스 템플릿을 선택하고 그냥 제목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캘린더에 드디어 일정이 두 개 생겼어요. 혹시 벌써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으면 여기에 엔드파일 어커를 통해서 구글 캘린더 위젯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션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이런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뷰에서는 필터가 하나도 없어서 모든 이벤트를 다 볼 수 있어요. 이 뷰의 이름을 all로 바꿔줄게요. 그런데 혹시 운동 일정만 보고 싶으면 새로운 뷰를 추가하고 이름은 운동으로 바꿀게요. 종류는 캘린더로 하고 여기다가 필터를 추가할게요. 태그가 운동인 일정만 보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녁 약속은 안 보이고 이렇게 필라테스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벌써 왼쪽 중간 열은 끝났고 마지막 오른쪽만 남았어요. 이거는 사실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 유용한 것보다 예쁘게 꾸미는 목적이 조금 더 크긴 해요. 소제목으로 currently reading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포맷팅 할게요. 그리고 소제목을 만드는 김에 나머지 두 개도 같이 만들게요. 이번에는 currently watching 그리고 currently listening to 이렇게 두 개 추가할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대시보드 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 현재 읽고 있는 책이나 보는 드라마를 나타냈어요. 물론 귀찮으면 책 제목만 적거나 책 표지를 검색해서 바로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 제목이 How to Change Your Mind인데 이거를 구글 이미지에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을게요. 그리고 이제 크롬 창을 슬라이드 오버로 열어서 이 사진을 드래그 앤 드랍 할게요. 그럼 순식간에 사진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혹시 시간이 살짝 더 있다면 이거를 캔바로 꾸며서 넣는 것을 추천해요. 캔바의 무료 기능들만 사용하면 되고 캔바는 뭐 컴퓨터나 아이패드 모든 곳에서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보면서 써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 홈페이지에서 이 인스타그램 네모 템플릿을 사용할게요. 그리고 아까 구글 이미지에서 찾은 사진을 이번에는 여기에 추가할게요. 사진이 중간에 있는지 잘 확인하고 사진 수정을 눌러가지고 이 그림자를 추가해줄게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드롭 섀도우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제 배경을 클릭해서 배경 색을 바꿔줄게요. 그러면 캔바가 자동으로 이 이미지에 있는 색깔들을 추출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이 가장 좋아서 이렇게 꾸며줄게요. 이것도 생각보다 엄청 빨랐죠?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여기 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 롤에 저장할게요. 그래서 노션에 다시 돌아가서 이 플레인 책 사진은 지우고 방금 만든 이미지를 카메라 롤에서 선택해가지고 넣어줄게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이렇게 훨씬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도 똑같이 하면 돼서 다시 안 보여주고 그냥 제가 전에 만든 사진을 바로 추가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은 이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엠베드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할 때 로우파이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로우파이 영상을 열어서 공유 링크를 복사하고 노션 페이지에 추가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유튜브 플레이어가 생겨서 노션에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스포티파이 아니면 애플 뮤직을 사용하면 특정 플레이리스트나 노래 앨범을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애플 뮤직을 사용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이 로우파이 선데이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할게요. 이거를 아이패드로 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해요. 플레이리스트 공유 링크를 복사해서 크롬으로 열게요. 그럼 자동으로 이게 뮤직 앱으로 우회되는데 크롬으로 돌아가면 여기에도 이 페이지가 열려있긴 해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 데스크탑 사이트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이 점점점을 누를 수 있어서 공유를 누르고 embed 코드를 복사할게요.
그러면 노션에 들어가서 slash embed를 입력하고 복사한 코드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짜자잔, 이렇게 노션 안에 애플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은 다 끝났고 아까 밀었던 배너랑 아이콘을 할게요. 커버를 추가하면 이렇게 랜덤 커버가 처음에 추가돼요. 기본 커버도 진짜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unsplash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색깔을 보통 검색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회색 패턴을 검색해 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대시보드에는 이 주름 패턴을 사용했었는데 이 패턴도 예쁜 것 같아요. 참고로 아이패드에서는 커버 위치를 조정하는 게 안 되던데 이거는 컴퓨터에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도 추가해 줄게요. 어쩌다가 랜덤 아이콘이 아주 적절한 집 아이콘이네요. 보통 홈화면이어서 이런 이모지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이 아이콘 탭도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모지 외에도 간단한 아이콘들이 엄청 많고 아이콘을 선택하면 색깔도 10개 중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아이콘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notion.vip에 있는 아이콘들이 심플하면서 예뻐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은 사실 이 집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콘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에 링크를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아이패드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떠서 이것도 컴퓨터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맥북 화면을 사이드 미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패드에 미러링해서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콘 링크를 붙이면 이렇게 제대로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배너 위치도 이렇게 살짝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위챗 사이즈도 바꿔줄게요. 시계가 너무 길어서 이거를 조금 줄여주고 날씨도 이렇게 옆으로 좀 늘려주고 길이는 줄여줄게요. 참고로 이렇게 애플 매직 마우스로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위챗 비율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바꿔줄게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 대시보드 페이지를 만들어봤는데 따라하기 괜찮았나요? 주로 아이패드로 만들었고 마지막에만 컴퓨터를 살짝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아이패드, 맥북 이런 호환성도 너무 좋고 노션은 안드로이드 앱도 있어서 갤럭시, 아이패드 이런 조합도 너무나도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를 핸드폰 앱으로 보면 참고로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폰에서는 이 구조 그대로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열들이 줄줄이 뜨기네요.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충분히 노션 페이지를 수정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노션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무료예요. 그리고 개인 프로 요금제는 원래 한 달에 4달러인데 학생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면 이것조차 무료예요. 그래서 노션 가입 링크도 더보기 란에 넣을게요. 그리고 혹시 노션 대시보드 같이 만드는 거 따라오기 너무 어려웠으면 더보기 란에 대시보드 템플릿 링크도 넣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처럼 더보기란에 한국어랑 영어 템플릿 링크를 넣을게요. 그러면 링크를 눌러서 먼저 가입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고 템플릿 페이지를 복제해서 내 개인 노션 공간으로 옮기고 마음껏 수정하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 대시보드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다른 노션 페이지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특별히 보고 싶은 다른 노션 페이지 템플릿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음에 또 봐요. 빠이!